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 우리가 살다 보면 나뭇가지가 우두둑 하고 부러지듯 인내심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면 바로 무례한 사람이 무례하게 툭 던지는 말을 할 때예요.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가 엎어버려. 아니지 참자. 어찌어찌 참고 집에 가도 무례한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화가 나죠. 그리고 아 내가 그때 왜 참았지 하는 후회도 들고요. 대체 상대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걸까요? 무례한 말을 들은 당신은 애써 상대를 좋게 포장해 주려고도 합니다. 하, 거참 그 사람이 눈치가 없어서 그래. 의도한 건 아닌데 말은 그렇게 나왔을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아스퍼거일 수도 있고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드물죠. 상대가 작정하고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는 그 말을 할 때 상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딱히 당신을 보고 있지 않고 다른 걸 집중하다가 튀어나온 말이면 그건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지만 당신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리고 그 눈빛이 동공이 위로 향해 있는 상태이면 의도적으로 한 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당신이 살피듯이 보면서 한 무례한 말은 당신의 반응을 즐기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신이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80% 정도는 상대가 의도하고 한 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스퍼거가 아닌 이상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나라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이 모르고 무례한 말을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 왜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잃어버린 본성 때문입니다. 보상 심리 때문이기도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본 계정이란 게 있고 가계정이란 게 있어요. 나쁜 의도로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하다 보면 계정이 있는데도 새로 파게 될 때가 있고 자주 쓰는 계정과 덜 자주 쓰는 계정으로 나뉘기도 하죠. 사적으로 쓰는 계정이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계정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의 인성도 이래요. 본성이 있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가계정이란 게 있죠. 사실 모든 인간은 어릴 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도 지적을 받지 않죠. 그러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린아이는 어른들로부터 또 또래로부터 지적을 받기 시작해요.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등등. 그래서 어린아이는 예전처럼 나댈 수가 없어요. 사춘기는 특히나 인성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이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본계정을 쓰고 싶은데 억지로 가계정을 쓰는 것처럼 사실은 겁나 나대고 싶고 겁나 칭찬받고 싶고 겁나 떠받들어지고 싶고 겁나 나르시시즘을 뿜뿜거리며 살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떤 질투심 많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예쁜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자기 로망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고 떠받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속으로는 질투를 하죠. 나는 급이 안 되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본계정을 못 쓰고 가계정을 쓰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서열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충성, 충성 하고 따까리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야 자신의 본계정, 본심이 털리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속으로 질투하고 불만 있는 걸 감추는 방식이죠. 겉으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충성, 충성 하는 게 자기 질투심, 불만을 감추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현실이 얼마나 불만족스럽겠어요. 본심대로 못 살고 컨셉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자기보다 아래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 끔 나누는 건 똑
기막히게 하거든요. 인간의 서열을 잘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충성 잘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가 윗사람에게 그랬듯 자기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수툴려서 무례한 말을 내뱉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팩트는 무례한 말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말 잘 안 해요. 그냥 자기 열등감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비틀린 심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해소하지 못한 보상 심리를 풀려고 하는 삐뚤어진 자세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임에서 딱 보고 인간 서열을 잘 매겨요. 그래서 자기가 잘 보여야 할 상대, 자기보다 아래인 상대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아래라 느껴지면 막말을 던지면서 자기 우월감을 챙기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하는 상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막 던진다면 그 상대는 당신을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아래로 여긴다는 게 객관적으로 당신이 정말 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게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사회성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당신의 성격이 순해 보이고 공격성이 없어 보이는 소위 만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을 건드리는 게 뒤탈이 없어 보여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 넘기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웃고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당신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돼요. 사실 당신은 이 사람과 동급이 아닌데 이 사람은 당신을 동급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래요. 이 사람의 무례한 언행을 멈추게 하려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 사람과 동급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줘야 해요. 사실 진짜 못내고 추대한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느냐에 따라 상대의 무례한 언행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웃고 넘어가거나 울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정색을 하고 그런 언행의 문제에 반응하지 않아줘야 해요. 사실 무례한 언행을 받는 건 일종의 장난 전화를 받아주는 것과도 같아요. 상대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해요. 상대 입장에선 당신에게 장난 전화를 건 거죠. 장난 전화를 건다는 건 책임져야 할 뒤탈이 없는 거거든요. 무례한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도 무례한 사람 입장에서는 뒤탈이 없다고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상대를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다시 또 여러 번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끝내 단 한 번도 단 1초도 받아주지 않으면 상대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서게 돼요. 상대가 송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신하려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르시시즘이 심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받아줄 때 계속 전화를 거는 것과 같거든요. 이런 상대는 초기에 진압해 주는 게 좋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선을 그어주고 상대의 자기애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걸 받아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자꾸 먹이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줘야 된다고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웃어넘기든 울든 화내든 눈을 마주쳐주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사람들의 송신에 수신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람의 무례한 말에는 받아주지 않고 못 본 척하거나 엄중히 선을 긋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게 독인 이유가 당신이 참다 참다 터뜨리면 당신만 히스테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거슬리는 말이면 무시해 주는 게 좋아요. 관심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열패감에 찌든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보다 잘난 윗사람에게
충성, 충성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주지 않는 게 배알 틀려서 그러거든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 그만큼 못 받아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난 사람에게 굽실거린 만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모셔야 하는 게 마땅한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만큼 접을 못 받았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약하거나 순해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듯 무례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을 서열로 나누고 다 서열대로 받아주는 게 아닌데 굳이 이런 사람의 룰을 따라줄 필요는 없죠. 그냥 이런 사람은 좀 한쪽에다가 돈 탈탈 퍼붓고 털려놓고는 다른 데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건달인데 돈 안 주면 진짜 수치심 오셔서 방구석에서 이불 킬칼 스타일이니까 절대로 쫄지 마시고 받아주지 마세요. 사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노리는 게 사람이 말하는 것에 꼭 반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웃어 넘기면 눈치 없이 계속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런 마인드로 대하세요.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못한 사람 혹은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일 텐데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당신의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무례한 언행을 하는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밝혀지거나 아니면 무례한 언행을 하는 상대가 당신한테 지속적으로 수신 거절당해 내상을 입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당당해지는 당신을 응원하며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